오늘의 스페셜 DJ 개그우먼 이국주고요. 남은 네. 쓰레기의 터줏대감 김상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또 지금 그 네. 광고 나가는 네네네네. 중간 이제 네. 국주 씨가 나갔다 왔는데 네. 많은 분들이 김정현 씨가 국주 누나 어디 다녀오세요? 어색해서 나간 거 아니죠?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어색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뛰어나가면서 네네. 화장실을 잠시 다녀온 거예요. 네, 그게 맞는 게 저도 네. 이제 국주 씨가 어색한 게 아니라 네네네. 이 공기가 지금 어색해요. 아 그래요? 국주 씨가 안 계셨을 때 네. 저 혼자도 어색 혼자 있는데도 아, 혼자 계신데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먼상 보고 왜 그런지 아, 모르겠어. 왜 그러죠? 네. 여기 저보다 더 오래 계셨는데 아, 갑자기 오늘 뭔가 공기가 좀 어색한 듯. 어쨌든 네. 여러분 제가 막 사람 기죽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 아니죠. 정현씨 네. 왜 그래요? 좋습니다. 조금 문자를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자기자랑 한번 만나볼게요. 네, 8777님 저는 운전을 만나던 남친들보다 잘합니다. 오. 그래서 거의 남자친구를 데리러 갑니다. 어허. 사실 데리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자랑인가요? 슬픈 건가요? 요것도 이제 제가 아유, 됐습니다.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상처받으실 것 같아서 저는 예전에 저도 운전을 좀 좋아하는 운전은 잘한다고 표현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아. 네. 이거는 이제 상황이 좋아하는 하는 네, 상황. 좋아하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남자친구 클럽까지 쫓아간 데리러 간 적 있었어요. 아, 네, 일산에서 놀고 있는 거를 네, 신림동까지. 아. 와, 그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사실 주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주도권이 데리러 가는 주도권으로 됐다면 그쵸? 그게 버릇이 된 거고 버릇이지. 이게 약간 슬프고 좀 힘들다라는 네. 생각이 들면 차차 좀 바꿔가세요. 한 번씩 네. 룰을 정하면 될 것 같고 슬픈 건가요? 라고 한 거면 이미 네. 예, 슬픈 상황이 들어온 거죠. 또 만나보겠습니다. 네. 3630님 요리 잘하고 싶어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가 제빵까지 자격증 땄는데 정작 요리 만들어줄 남친이 3년째 없다는 게 팩트. 내 뱃살만 늘어가네요. 네.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또 자기 자격증 있으면 네. 언젠가 또 써먹을 수도 있고 맞아요. 본인 스스로한테 해줄 수 맞아요. 있잖아요. 가족분들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만족하시면 남자친구가 다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맛있는 걸 해주면 좋아요. 저한테 해주면 네. 뭐 아무래도 뭐 좋겠죠. 네. 뭐 그렇게 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아 네. 오케이. 그러면은 친해지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음식 대접을 또 한번 하는 걸로. 아, 네. 저희 라디오 나왔을 네. 때 국주 씨한테 제가 반찬 하나 입에 넣어주던 게 생각나네. 되게 어색하게 입을 벌리시면서 드시던 게 생각난다. 아, 또 어색해지네요. 또 네네. 우리의 추억들이 다 어색한 네, 걸로. 말만 하면 어색해지. 예예예. 일하겠습니다. 예. 네.